사랑의 원자탄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두 아들의 순교조차 감사.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이라 쓴 감사헌금봉투 애영원의 유품전시. 신사참배 고바하고 투옥. 순교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전도하다 총살 순교 감사. 천국에 갔으니 마음 안심 감사. 전남 요새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생기기 전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1909년 4월 3일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활동에 전념하던 오웬 선교사는 급성 폐렴으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오웬의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목포에서 활동 중이던 포사이드 선교사는 급히 광주로 오게 되는데요. 포사이드는 광주로 오던 중 남평 부근에서 길가에 버려진 여자 한센병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길에 쓰러진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데에서 애영원의 설립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한센병 치료 병원인 광주 나병원은 1925년 여수시 율천면 신풍리 1번지에 터를 마련하고 1928년 한센병 환자 600여 명이 옮겨와 지금의 애영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36년 여수 애영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죠. 애영원 교회의 제1의 담임 목사인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 7월 14일 부임하여 목회를 시작했으며 1939년 일제항관 원탁회 사건으로 손양원 목사와 장로들이 권고되어 옥구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애영원에 가면 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유리함 속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한 직후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 겉면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의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 손 목사님은 애원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도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인도한 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 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하신 인사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 1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습니다. 1만원은 목사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룹니다. 그 후 사랑의 원자탄이란 책과 영화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영문으로 번역되어 세계에서도 읽히고 있는데요. 그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어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인 정양순 사모에게 보낸 옥중서신인데 병든 아내를 향해서도 감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손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시는데 동인, 동신 두 아들이 하관식을 하며
자신이 죽으면 이 자리에 묻으라고 하신 유언대로 세 부자가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열 가지 감사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놀랍게도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